최근에는 주입식 교육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유하는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장용자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제품이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생각과 판단으로 작업 수행이 가능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생태가 형성되는데요. 디베이트 수업할 거예요. 오늘 책 먼저 읽어보고. 이러한 시대에 맞춰가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된 요즘 취약전 어린이들의 교육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디베이트 교육은 영국식 의회 토론법이나 그리고 모의 법정 토론, 그리고 두 마음 토론, 신호등 토론 등 이렇게 역할극을 통해서 즐겁게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베이트 수업으로는 아이들이 직접 읽고 들은 책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와 설득적 말하기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표현에 서툴기도 하지만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듣는 것이라는 걸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의 가능성과 능력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독립적 사고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토론식 교육의 필요성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구에게 잘 들어주는 건 좋아요. 또한 미래의 자아 실현 목표 선정과 창의력 개발에도 중점을 둔 교육이 요구되므로 점점 변해가는 환경에 따라 교육 환경 역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해서 앞으로 갈수록 서로 토론도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있어요. 다양한 디베이트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기초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장용자입니다.